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다들 태풍 마이삭 피해 없으신가요? 저는 새벽에 아파트 공용 복도의 창문이 제 차의 앞쪽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유리조각 파편이 튀어 제 차 앞유리를 찍어버려 흠집이 심하게 났습니다. 레인 센서에 차선이탈 방지 기능까지 있는 유리다 보니 유리 교체하고 선팅까지 하면 비용이 100만원은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하니 그냥 탈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여담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지금 논란이 많은 선박의 스크러버 설치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개방형 스크러버 세정수 배출 금지 국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스크러버는 바닷물로 배기가스를 세척 후 바다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세정수가 해양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배출 금지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여전히 개방형 스크러버 설치 수요는 계속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개방형 스크러버의 경우는 가격이 폐쇄형이나 하이브리드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경우로 설치 비용 예를 든다면 개방형 스크러버 개조공사에 약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며 하이브리드형의 경우는 개방형보다 가격이 두 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정수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된 것이 없는 것도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오염 우려에 IMO가 세정수의 유해성을 평가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이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방형 스크러버에 대해 제일 먼저 싱가포르와 중국이 자국 해역에서 세정수 배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연안에는 황합량이 0.5% 이하인 저유광유로 연료를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도 배출을 제한하면서 현재 개방형 스크러버를 금지한 국가 또는 지역은 21곳이나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계속 금지 국가는 늘어나고 있지만 개방형 스크러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합니다. 노르웨이 독일 선급인 DNVGL에 따르면 현재 스크러버가 달린 선박 중 개방형을 8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 세정수를 선내에 전향하는 폐쇄형과 개방 폐쇄형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은 각각 18%, 2%에 그쳤습니다. 세계적인 스크러버 제조사 바르질라는 폐쇄형, 하이브리드형에 대한 문의는 증가하고 있지만 발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형의 비싼 설치 비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정수에 대한 정확한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은 점도 개방형 스크러버의 수요 유지의 이유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 국가에서 세정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는 있지만 당장 이를 뒷받침할 연구 결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스크러버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현존선 9만여 척 중 약 5만 5천 척을 설치 대상 선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DNVGL은 스크러버 설치 또는 계약 규모가 올해 말 4,047척, 2023년 4,131척으로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스크러버 제조사 관계자는 저유가 기조에도 스크러버 설치 수요는 계속 있다며 향후 유가가 상승한다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IMO의 환경 규제로 인해 개방형 스크러버에 대한 설치도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개방형 스크러버 설치 후 배출되는 세정수가 유해하다 그렇지 않다로 인해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선의 선택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